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방개콩입니다. 자, 8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in all animals, 모든 동물들에서 자, from the less developed, 덜 개발된 자, vertebrate, 척추동물. 이게 무척추동물. 척추동물 맞죠? 갑자기 헷갈렸어요. 자, such as like의 뜻이죠. 물고기랑 그 다음 reptile, 파충류 에서부터 저 to primate 비죠. 자, 인간들까지. 자, 두뇌는 divided 수동태 나눠진다. 나누다. 자, into 어디에 세 가지 부분으로. 자, 40 before 할 때 앞이에요. 전두엽가 앞에 있는 두뇌. 그 다음 middle 이거 뭐 아시겠죠? middle 중두엽. 자, 그리고 자, 마지막 hind, behind죠. 후두엽으로 나눠진다. 엽이 아니고 엽이죠. 자, 그 다음 the forebrain 앞에 있는 두뇌는 becomes more developed, become PP입니다. 더 많이 개발되어진다. 자, in 어디에? the higher, 더 높은 고등생물이겠죠. 고등동물. 자, until은 뭐뭐까지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그냥 까지인데 in 어디에서까지? human beings, 인간 존재까지 개발되어진다. 자, 앞에 있는 두뇌와 그 앞에 있는 두뇌 커버링은 피질 덮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피질, 우리 피지가 생기죠. 피질. 자, 그 다음 니오콜텍스. 니오콜텍스는 우리나라 말로 이게 대뇌 심피질.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거. 오, 들어간다. 대뇌 심피질은 자, 그래서 도미네이트 지배하는데 자, 다음은 브레인 펑션스를 두뇌 기능을. 자, 그래서 어법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지금 사실상 지금 주어가 두 개예요. 여기 보시면은 자, forehead 1번 그 다음에 it's covering 2번. 그래서 지금 주어 여기 1번 2번이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면 얘는 보호예요. 보호고 동사가 지금 dominate에 복수동사 들어가야 돼요. 여기 s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배한다 두뇌 기능을. 자, 그 다음 뉴로콜텍스는 play 파란색이네. play a role 구조로 썼겠죠. 자, play가 들어가니까 자, play important 삽입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자, 이분 심지어 더 primitive mammal. primitive는 선사시대 포유류. 그러니까 뭐 오래된 포유류겠죠. 여기서는 자, 예를 들어서 인간의 두뇌들은 자, will be 될 것인데 직접적으로 자, directly linked 돼요. 연류되는데 컴퓨터가 나오면 안 되죠. 우리 두뇌를 말하고 있다가 미래. 그래서 두뇌만 하나 가져왔다고 해서 지금 문맥에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미래 시대상이고 우리는 두뇌 각 부분에 대해서 보러 지금 주제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자, in more advanced mammal 더 advanced 되어진 과거분사 mammal에서는 진보된 포유류 에서 자, 더 대뇌 심피질은 자, becomes 되는데 more, much more 비교급 강조죠. much, even, still, far, a lot 비교급 훨씬 더 커져. 자, then 누구보다? the forehead 전두엽보다. 어떤 전두엽? that is in its bent, its falls on. 자, 하면은 이 전두엽이 어떤 전두엽이에요? it is bent 수동이에요. 밴드의 과거 완료 형태로 접어서 들어간. 자, 접어서 꾸겨 넣어져 있는 들어가 있는. 자, 그 다음 this fold 이렇게 두뇌 주름이겠죠. 주름을 만드는데 make possible 가능하도록 더 큰 복잡성을 복잡성을 더 복잡한 일을 기능을 하도록 해주는데 job brain 두뇌 job primitive는 영장류 영장류에. 자, 그 다음 most notably 가장 눈에 띄게도. 자, 그래서 대시 받아주는 것도 법 주어야 되는데 대시의 아까 역할이었는데 dead of humans 인간에 있어서 자, several great complexity 그래서 dead 복잡성으로 봐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자, 인간의 복잡성 같은 그러니까 인간이 두뇌가 가장 주름이 많고 가장 개발되어졌다 이런 느낌으로 썼어요 지금.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두뇌 그래서
프론탈, 팔탈. 아유, 어려워요, 의학용. 의사들은 참 대단한 분인 것 같아. 이런 거 다 외워야 되는데. 여튼, 우리는 이런 건 안 외워도 돼요. 자, 그리고 이 글의 소재를 피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뇌의 영역과 특징.